그러면 오늘 장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 주장 프리뷰까지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원수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원재입니다. 네, 오늘까지 탄탄한 반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해소의 상승 마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PPI, CPI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이어지는 경제 지표에서 뭔가 좀 힌트를 찾아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 오픈이 됐고요. 시장은 좀 자신감을 얻는 듯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쉴 때 CPI 발표했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됐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됐는데 역시 예상보다 다들 좀 잘 나왔어요. 좀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왔고 그다음에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우려는 했는데 예상보다 예상치보다 잘 나와가지고 미국 증시도 경기 침체 우려 덜면서 강력한 상승이 계속 나왔고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하루 쉬었지만은 미국 시장 상승분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좋은 모습 그리고 거래 대금이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1조 2천억 원 정도 샀잖아요. 코스닥은 1천억 정도 샀는데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게 오늘 좀 긍정적이다. 개인들은 오늘 한 1조 4천억 원 정도 코스피 시장 매도했는데 손바뀜이 많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게 그겁니다. 2주 전입니다. 그때 블랙 프라이데이 8월 2일에 이 급락이 나오고 나서 2주 만에 어느 정도는 우리 증시가 복구를 했는데요. 이 저점에서 잘 사신 분들은 지금 좀 수익을 그때 사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고 있으실 테고 그때 뭔가 하나의 바닥이 아니라 한 번 더 출렁거림을 예상하셨던 분들은 지금 좀 현금을 들고 계실 거란 말이죠. 포트폴리오가 좀 비어 있으실 텐데 지금이라도 업사이드 리스크를 생각해서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 들고 있는 현금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오늘 코스피 시장 2697로 마감됐는데 오늘 장중 고점이 2699예요. 2700포인트에서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2715에 위치해 있고요. 60일 이동평균선이 2740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이 좀 약간 좀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엄청나게 거래 대금이 또 외국인들이 오늘처럼 사서 사면은 바로도 가능은 하겠지만은 일단 저는 2710, 2700 그리고 60일 이동 평균선 2740 요 구간은 좀 바로 뚫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여태까지 안 샀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제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계속 긍정적인 관점 한번 유지해보자. 신용장고도 급감을 했고 어느 정도 신용장고에서 급감을 하면서 시장 바닥에 사인이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예상보다 좋은 경제 지표가 계속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당분간 좀 잠복할 것을 보고 있어가지고 미국 시장도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옵션 만기일인데 그다지 크게 우려할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 초에도 강세구는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조금 조정이 나오면은 좀 그럼 그때 한번 사보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최근 한 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하자라고 보고 있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1조 4천억 원 정도 많이 샀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좀 안 살 수도 있어요. 대신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초에 단기 고점이 나오면은 주중에 좀 밀리면은 그때 좀 확대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조정 나올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매수로 대응하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액션에 있어서는 미리 사셨던 분들도 지금 팔 자리가 아니고 홀딩 그리고 신규로 사실 분들도 지금은 아니고 좀 조정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이런 반등 추세 이어진다면 섹터별로 봤을 때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쪽 있으세요? 역시 AI 관련해서 많이 빠졌던 역시 반도체. AI 반도체 그런 쪽 여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그쪽이 지금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는 뭐 코로나거나 엠팍스 이런 쪽에 관련이 있는 주식들도 있는 주식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나머지 주식들도 오늘 삼천당장 HLB 강세가 유한양에 이렇게 강세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계속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수 관련 시 해서 시총 상위주도 주식들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이스페타시스 테크인 한미반도체 뭐 이런 주식들 기존에 우리가 AI 반도체로 엮여져 있는 주식들 뭐 그런 쪽하고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저는 저기 전력 관련주 역시 AI 관련 쪽이니까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고요. 자동차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번 보자. 왜냐하면 미국 소매 판매 지표에서 소매 판매가 괜찮게 나왔던 게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쪽이 괜찮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 주식들도 완성차 업체들도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